안녕하세요. 패티 수의사 송준우입니다. 혹시 TV 광고에서 귀가 살짝 접히고 통통한 스코티시 폴더 고양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동그란 얼굴과 동그란 눈, 앞으로 접힌 앙증맞은 짧은 귀를 가진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1년 스코틀랜드의 어느 농장에서 양치기 윌리엄 로스는 특이하게 귀가 접힌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였고 수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고양이가 최초의 스코티시 폴드로 자연적인 무선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하여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되었으며 귀가 접혀있는 독특한 외모 때문에 스코티시 폴드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스코티시 폴드의 가장 독특하게 눈에 띄는 외형적인 특징은 접힌 귀로 이 귀는 불완전 우성 유전자에 의한 것으로 접히지 않은 형태의 귀를 가진 새끼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모두 곧은 귀를 가지고 있으며 3-4주가 지나면 귀가 접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얼굴, 목, 몸통, 다리가 모두 짧고 통통하여 아주 귀여운 외모를 가졌고 짧고 부드러운 털이 온몸에 오밀조밀하게 나 있습니다. 머리는 넓은 편이고 주둥이는 짧고 두 눈 사이의 거리는 다소 먼 편입니다. 털의 색과 무늬는 매우 다양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인상과 접힌 귀 때문에 올빼미, 테디베어, 픽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스코티시 폴드의 성격은 부드럽고 조용하며 상냥한 성격이고 낯선 환경이나 아이들과 같은 외부의 자극에 크게 동요하지 않으며 대담한 면이 있어 낯선 곳에서 겁먹지 않고 금세 적응합니다. 인간과 교감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애교와 홍석도 많은 편입니다. 목소리는 작은 편이며 종종 소리를 내지 않으며 우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코티시 폴드는 사실 유전병의 위험이 있어서 스코티시 폴드를 입양 전 혹은 키우는 모든 보호자들은 스코티시 폴드의 유전병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스코티시 폴드의 접힌 귀는 유전적 돌연변이, 즉 유전병인 골연골 2 형성증에 의한 것입니다. 귀 연골 발달에 변형이 일어나 귀 연골이 귀를 지지하지 못해 귀가 접히는 것이고 이 유전병은 귀뿐만 아니라 다른 뼈와 연골 그리고 고양이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며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힘듭니다. 골연골 2 형성증의 증상으로는 앞으로 접힌 귀, 성장장애, 짧고 두꺼운 꼬리, 관절의 크기가 커지는 것, 뼈가 두껍게 보이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척추 편이 보행 자세 이상 심각한 관절염 통증으로 인해 고양이가 점프 또는 활동을 못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골연골 2 형성증은 귀가 접히는 유전자를 하나만 받아도 질병이 발생하는 우성의 유전병으로 엄마 아빠가 모두 귀가 접힌 고양이라면 이른 시기부터 증상이 나타나며 관절염 증세도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은 스코티시 폴드끼리 교배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가 접힌 폴드 고양이는 모두 질병을 가지며 질병의 발생 시기나 심각도는 다를 수 있고 유전병이기 때문에 예방법도 근본적인 치료법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만약 키우는 스코티시 폴드가 골연골 2 형성증으로 진단이 된다면 그때부터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치료와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관리 등이 동반되어야 하고 특히 비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접힌 귀 때문에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귀의 환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계절이나 목욕 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병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코티시 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적인 변이로 태어난 이 품종은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는
품종인 동시에 그 외모로 인해 태생적인 유전병을 안고 태어나는 고양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리만 철저히 해주신다면 병원의 진행 상태나 임상 증상을 낮출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들이 노령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 영상으로 스코티시에 대한 많은 지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